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오순절의 여정 아홉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의 기다림, 그 광야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가,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그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고 그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이 아들을 주고 구원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길고 아무리 어렵고 그 광야가 너무너무 척박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짐을, 기다림은 끝이 남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 오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다림을 채울 것인가? 바로 여기 아브라함의 순종과 기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 내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광야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필립스 블룩스는 목사는 어느 날한 친구가 찾아왔죠. 그런데 그가 서재에서 몹시 서성거리며 초조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잘 참는 그 친구가 평상시답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초조한지를 이 필립 목사님이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나는 몹시 지금 급하다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다네. 우리도 이런 때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충청도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충청도 하나님도 굉장히 빠르십니다. 네, 이 저자는 충청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아닙니다. 네,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거겠죠. 자, 나치 수용소에 한 젊은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땅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서 매일 그것을 면도를 했다. 나치들은 노인들, 힘없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끌고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를 하다 보니 건강하게 보여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았고 결국 살아서 죽음의 수용소를 빠져나오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 유대인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의사지요, 박사지요. 그가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한 말,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이 빅터 프랭크의 이 죽음의 수용소를 보면은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올 거다라고 거기만 목을 매달렸던 거예요. 그러자 실망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부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부활절에는 뭔가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자기의 시간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자, 적용해 볼게요.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서두르지 말라. 조급하지 마라. 서두른다고 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야에서는 몇 등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보챔이 심한 사람은 광야에서 스스로 탈진되거나 길을 잃기 쉽습니다. 광야는 기다림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는 짧지 않아요. 광야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발자국도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광야인데 우리는 마치 도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도시는 뭐죠? 더 빨리, 더 높이,
다른 사람을 밟고, 이게 도시 문화의 가장 비참한 것 아닌가요? 광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도시 속에서 결국 함몰되거나 지치거나 번아웃이 일어나거나 디프레션이 일어나거나 로스트 웨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붙들고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많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붙들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챔이라고 했죠. 보챔. 계속 마음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광야 속을 만들고 언약을 주셨다면 그 안에 내가 넣어야 될 것은 바로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시하는 사람에게서 배워할 것이 있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블린 언더힐은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더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기도는 응답 차원이 아닌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미 그 기도로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기도의 응답을 주고 안 주고,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시간표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주는 것은 그만큼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더디게 주시는 것은 더디게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디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이의 인성, 아이의 인성을 기를 때 기다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표현이 좀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강아지들도 명견과 그냥 그렇지 않은 개를 가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인이 기다려 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인의 말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서 나가왔는데도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기다렸을 때 그 시간표를 가지고도 얘기하는 것은 언약과 기다림의 이 어떤 가치관인 함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응답이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려졌거나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다. 쌓아놓고 계신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이르매. 그 때가 이른 거예요. 우리 생각엔 좀 더 빨리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데 그때의 주도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앞에 살펴본 빅터 프랭크는 어떻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는 수용소 나와 자유의 몸이 되어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며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살아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생각이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말을 만든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그의 인격을 만든다. 인격을 조심해라. 인격이 그의 운명을 만든다. 즉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What you're thinking. 예. 그리고 그 thinking makes world. 말을 만들고 그 말을 What your world. 말을 조심하라. World makes. 예. 그 말이 뭘 만들어져? 그 사람의 act.
행동을 만든다.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즉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에 그 처음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용되어 있던 곳에서 1943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두 주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막연히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희망으로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약해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죽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죽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말이 성품으로 인격으로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크는 포로 수용소에서 한 작곡가를 만나죠. 그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 후에는 살아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인 3월 30일 독일군이 항복하는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이 되어도 아무 일어나지 않자 작곡가는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이 소중한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계속적인 메시지예요.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드렸도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강감무소식인가?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모른다. 물론 1년을 더 기다릴지 모른다. 어쩌면 10년을 더 기다릴지 모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기도한다고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아니, 기도해야 25년을 기다릴 수 있다. 또 다른 하나 적용. 아,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기도해야 기다릴 수 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만 기도해야 견딜 수 있다. 기도해야지 견딜 수 있다.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거지만 기도해야지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이삭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삭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라. 늦어지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요? 언약에 근거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실망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려고 집을 나설 때는 사방이 컴컴하고 어둡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은 환히 밝아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 인생의 어두운 환란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밤에 날이 밝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다 주신다. 야곱처럼 야풍강 나루토에서 밤샘에 기도하다 보면 찬란한 부니엘의 새아침이 동떨 것이다. 기도하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홍해가 갈라질 때 밤새도록 물을 가르셨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갑자기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순간에 물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영화입니다. 말씀 보면은 밤이 새도록 물이 갈라졌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암갈색밖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일하는 생명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광야는 서두른다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목회를 보면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다 목양하는 사람이죠. 한 영혼을 목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영혼과 함께한다는 것은 기다림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 태아가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자마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다니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 그가 성숙해서 모든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광야는 기다림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광야를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박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광야는 내 쫓김의 광야였죠. 그래서 다 가인의 후회가 된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이다.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곳은 빈들이고 기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렇죠? 광야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죠.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는 포기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불화까지도 만드는 참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죠. 근데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약속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지는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지키지 않은 건 아니죠. 지키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어떤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셨죠? 기다림의 광야를. 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낳는 그 구속의 사건을 미리 체험하고자 하시는 예포였던 것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가인의 후예들은 만들어냈죠. 네, 언제 광야가 끝나게 되었죠? 여전히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광야가 나온 후에 어떻게 되었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를 제로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엊그제 어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쫀쫀하십니까? 쫀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마이크로 매니징 같지만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히 시간이 가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성품이 많이 도전받으시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도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프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어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홉 번째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는 막연히 기다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하며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잃지 않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늘 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참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기대에 기도가 들어가 기도해야만 견딜 수 있고 기도해야만 버틸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종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 날 평안한 날 되시고요. 또 내일 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